류승룡 씨에게 닭이라니. 고마운 동물? 고마운 동물.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모든 동물 중에 닭만한 동물이 없죠. 그렇죠. 인간을 굉장히 이롭게 하고 네. 그 단백질을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 부화가 21일 만에 부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정란 무정란을 이제 낳잖아요. 그리고 네.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이로운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. 양계장 협동조합에서 나오신 것처럼 왜 지금 깜짝 놀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. 정말 고마운 동물이죠. 저한테도 필요하고 닭강정에도 필요하고 한국 영화계 드라마에도 필요한 아주 귀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닭강정은 사실 대본을 드릴 때 당연히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우였는데 또 닭이라서 약간 조금의 미안함? 제가 부탁하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닭이라서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근데 어떻게 고착화돼가는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빙에서 닭을 튀기고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 큰 건 아니었구나.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.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강정에게 너무 필요한 배우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아 정말 이렇게 운명적으로 닭과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류승룡 씨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아 이건 정말 좀 운명인 것 같다. 네 뭐 무궁무진하죠. 앞으로 뭐 닭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닭 저 계란 요리들도 있고. 네네. 네. 아 벌써부터 이 닭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다른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대한민국 대세 배우 류승룡 씨였습니다.